어머니, 애들 앞에서 이런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먼저 약속해놓고 왜 안 지켜요?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럼 애초에 약속을 하지 마세요. 서로 불편하잖아요. 저는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저는 어머니를 많이 많이 사랑해요. 더 이상 제가 어머니께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요. 애들 앞에서 이런 얘기 안 하겠다고 먼저 약속하셨어요.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저 지금 힘들어요. 어머니, 저 지금 힘들어요. 제정신이니?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나는 말이야, 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사람 잘못 봤어. 대체 날 뭘로 보고 이러는 거야 진짜. 부드러운 걸로 할게. 너도 잘 알겠지만은 재혁이는 내 절친이고 너는 재혁이에게 하나밖에 없는 여자친구야.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두 사람 사이에 내가 괜히 끼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난 지금 이상이 불편해. 나는 지금 이상이 불편해.
내 휴가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지. 왜 그걸 단독으로 쳐냐고 난리야. 왜 쓸데없는 일에서 일 망치냐고.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좋아, 솔직하게 내 심정 말해. 덕분에 나는 회사 안에서 고기를 못 들고 다녀. 덕분에 시간 넘치고 내 인생도 망쳤어. 내가 틀린 말 있어? 반론 있으면 해. 내가 다 들어줄게. 할 말 없지. 그렇지, 그래도 양심은 있네. 반론이고 나발이고. 그래,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알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복귀한 다음 함께 처리하기로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어요. 내가 휴가 다녀온 동안 나와 논의 없이 단독으로 중요한 물을 처리했어요. 그래서 내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머리가 복잡해요. 내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머리가 복잡해요. 뭐라고? 네 우리한테 돈 맡겼나? 지금까지 나한테 돈 한 푼 채워준 적 있나? 네 아버지 평생 모은 돈 네가 다 말아먹었다. 평생 네 뒷바라지 한다고? 너무 작은 돈 먹고 남은 게 없다. 전세금 빼달라고?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할 소리가. 에휴. 이 하자는 대로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너무 작은 다 투자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 전세금까지 빼달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다. 사정이 너무 어렵다. 도움이 못 돼서 속상하다. 사정이 너무 어렵다. 도움이 못 돼서 속상하다. 나한테 혼나고 영훈이 때리는 거 봤어. 영훈이 안 때린다고 약속했잖아. 실망했어. 아들 실망했어. 뭐? 둘째도 키우라고? 나한테 또 그 고생을 하라는 거냐? 내가 너 애 봐주는 사람이냐? 또 다시 혼나고 눈치 보면서 애 키울 생각 없어? 내가 무정해 보여? 다 너 때문이야.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 안 나? 나는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너 뭐라고 그랬어? 너 정말 엄마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둘째 갖기를 한 거 축하해. 은우도 키웠으니까 둘째도 키워달라는 거구나. 나는 정성을 다해서 키웠지만 사소한 실수에도 너는 날카로웠어. 아빠 앞에서도 그랬고 박서방 앞에서도 그랬잖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속상하다. 나는 내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 더 이상은 힘들다. 나는 내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 더 이상은 힘들다. 야,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옷을 입고 나가는데? 친구 결혼식 때문에 큰맘 먹고 샀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아침 일찍 내 옷 입고 나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술 처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옷 다 망가뜨리고 코 골면서 늦잠이나 쳐자고 항상 이런 식이야. 나한테 하나도 안 미안하지? 이거 어떡할 거야? 물어낼 거야? 안 그래. 아, 몰라. 이거 친구 결혼식 때문에 큰맘 먹고 산 옷이야. 네가 입고 싶으면 나한테 미리 말하기로 했잖아. 어제가 결혼식이었어. 네가 먼저 이 옷을 입고 나가는 바람에 급히 다른 옷을 찾아 입을 수밖에 없었어. 당황스러웠고 화도 났고 결혼식에 가기 싫었어. 네가 먼저 이 옷을 입고 나가는 바람에 급히 다른 옷을 찾아 입을 수밖에 없었어. 당황스러웠고 화도 났고 결혼식에 가기 싫었어. 마, 네가 뭔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녀? 내가 감기 대치 코로나라고 했어? 코로나라고 했냐고. 아, 나봐 진짜. 야, 나이도 한참 어린 게 진짜. 야, 너 진짜 가식적 인간이야. 아, 나 넣으라고. 아, 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계속 해명하는 게 힘들어. 이 소문이 너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 나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거든. 정말로 혼란스럽다. 이 소문이 너와 관련 있다고 하더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혼란스럽다.